염치 없어 못 받겠어. 저희 고모 할머니도 장사를 오래 하셨어요. 서 계시는 시간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여름엔 특히 더 영양제 잘 챙겨 드셔야 돼요. 그때도 혼자 계시다 쓰러지셨음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. 자식 새끼는 와서 돈 뜯어가느라고 바쁜데 생판 모르는 남이. 몸은 좀 괜찮으세요? 그렇지 뭐. 아이고 괜찮아. 이래봬도 내가 통뼈야 통뼈. 그러니까 30년을 하루도 안 쉬고 장사를 했지. 저희가 오늘 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. 아이고 간도 간도. 괜히 고운 옷 다 버려. 그리고 2,000원, 3,000원 팔아가지고 두 사람 알바비 못 줘. 대신 이따가 떡볶이 2인분 주세요. 순대도요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어, 진우 씨. 이것 좀 1번 테이블에 좀 서빙해 주세요. 네. 고마워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배덕호님께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서요. 살다 살다 내가 네 덕을 다 본다. 죄다 네 욕짓거리 해가며 돈 뜯어가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내가 네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린다. 내가 이런 대우는 처음이다 봐. 너한테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 봐서 그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? 엄마! 내가 엄마 눈 돌아가게 해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. 응? 끊어. 아이고 엄마 소원이야. 덕호야. 진짜 그... 일단 끊어 끊어 끊어. 많이 기다렸어? 아니야 뭐. 에어컨도 빵빵하니 좋고 돈 기다리니까 지루한 줄도 모르겠네요. 이걸로 끝이야. 다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서도 돈을 요구해서도 안 돼. 넌 그 일을 한 적도 없고 황태웅도 모르는 거야. 오케이? 오케이. 이 시간 이후로 어길 씨 신체 포기 각서 그대로 한다. 걱정 마십시오, 지원 형님. 여보세요. 지원 씨, 나야 영원한 친구. 그래 태용아. 주둥이 하나 막느라 고생 많았지. 이젠 증거물을 막아봐. 뭐? 증거물? 내가 우리 동생한테 뭘 좀 전해주라고 시켰어. 지원 씨 딸한테. 지금 지원 씨 딸이 그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.